자, 그럼 고혈압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 K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Q&A 시간이에요. 이번 주제는요, 당뇨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고혈압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받아봤어요. 이전 당뇨 Q&A 때와 마찬가지로 미리 커뮤니티에 남겨주신 질문 위주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드리진 못했지만 최대한 좀 많이 올리신 질문들 위주로 좀 답변을 해봤으니까요.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고혈압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요,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과 고립성 이완기 고혈압은 무엇일까요?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 심장이 수축하면 전신 혈관으로 많은 양의 혈액이 뿜어져 나오죠. 그때 우리의 대동맥 혈관은 강한 압력을 받게 돼요. 전신 혈관으로 이제 혈액들이 흘러가면서 혈관이 뭐 약간 살짝 늘어나겠죠. 왜냐면 혈류의 흐름이 많으니까. 그때 혈관이 받는 그 압력을 측정한 것이 바로 수축기 혈압이고요. 이렇게 늘어난 혈관은 심장이 수축했다가 이완하면서 전신에 있는 혈액들이 다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는 또 이제 전신 말초 혈관들이 약간의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혈액들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혈압이 받는 압력을 측정한 것이 이완기 혈압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수축기 혈압이 많이 높아서 혈관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혈관의 복원력도 커지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이 높을 때 이완기 혈압도 같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노화나 동맥경화 등으로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들면서 혈관이 원래대로 잘 돌아오지 않아서 수축기 혈압은 높지만 이완기 혈압은 낮은 경우도 종종 생기죠. 이 상태를 고립성 수축기 혈압이라고 불러요. 보통 혈압을 쟀을 때 지속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인데 이완기 혈압은 계속 90 미만일 때 진단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고립성 이완기 고혈압의 경우는 이완기 혈압이 높은 경우예요. 고립성 수축기 혈압과 반대로 대동맥 혈관의 복원력이 높거나 말초 혈관 저항이 높을 때 발생합니다. 보통 혈관 탄성력이 좋은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축기 혈압은 140 아래인데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 진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립성 수축기 고혈압이나 고립성 이완기 고혈압이라고 할 때,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높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더 까다롭죠. 왜냐하면 하나의 혈압은 정상이고 다른 하나만 높은 경우니까 약을 너무 과하게 쓰거나 하면 정상인 혈압이 또 너무 낮아질 수가 있고 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치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것들도 다 고혈압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것은 맞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볼게요. 이완기 혈압은 왜 더디게 떨어질까요?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완기 혈압은요, 대동맥 혈관의 복원력과 말초 혈관 저항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낮추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두 가지를 낮추려면 생활습관 개선을 당연히 꾸준히 해주셔야겠죠. 특히 말초 혈관 저항 같은 경우에는 혈액의 점도, 혈관 내 직경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이러한 요소에는 생활습관이 당연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냐? 첫 번째는 당연하게 건강한 식습관 관리죠. 특히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고혈압에는 가장 중요한데요. 꼭 필요한 양의 나트륨을 섭취해야겠지만 이보다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삼투압을 높이게 되기 때문에 혈관 내에 있는 수분 절유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렇게 혈관 내 수분 용량이 많아지면 혈관 저항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외에도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줄여야 동맥경화도 호전되고 그래야 말초 혈관 저항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말초 혈관 저항을 좋아지게 할수 있는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심박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혈압이 올라가지만 이후에는 혈관 저항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말초 혈관 저항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줘요. 자, 이외에도 금연, 금주, 적정 체중 유지는 당연히 필수겠죠. 특히나 내가 고혈압 때문에 고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수축기 혈압은 잘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완기 혈압, 아래 혈압이 계속 높아요. 계속 90
이상, 뭐, 80 이상,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말 장기전이 필요한 거죠. 약을 계속 늘리는 것은 방법이 되진 않고, 이제 계속적으로 말초 혈관 저항을 호전을 시켜줘야 되고, 그 방법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예요. 당연히 식이 조절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죠. 말초 혈관 저항이라는 거는 단번에 내가 뭐 짠 거를 좀 덜 먹는다 한다고 단시간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점 악화된 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점 회복을 시키고 노력을 해줘야 좋아집니다. 그렇게 꾸준히 해주신 게 이완기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팁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겨울에는 왜 혈압이 높아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진료 보신 환자분들께도 좀 말씀을 이거는 자주 드리는 건데요. 자,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에서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말초 쪽에 있는 혈관을 수축을 시켜요. 그래서 혈압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요.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의 경우는 혈압이 정상 수치인 사람들보다 혈관 벽이 두껍고 딱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운 날씨로 인해서 혈관이 약간만 수축돼도 혈압이 더 잘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더 혈압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아요. 외출을 하실 때는요, 갑작스럽게 체온이 낮아지지 않도록 옷을 더 따뜻하게 입으시는 것이 좋고요. 이른 아침에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에요. 젊은 나이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약을 꼭 먹어야 할까요? 네, 최근에 이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근데 이제 뭐 젊은 나이다 보니까 뭐 이 정도 혈압은 대수롭지 않지 않나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발생한 경우에는 나이가 젊으니까 괜찮다가 아니고요. 젊은 나이에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유병 기간이 길어지죠. 나이가 들면서 계속 혈압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혈압은 점점점 나빠지는 질환이에요. 고혈압이 걸려있는 횟수가 길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젊은 나이에 고혈압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렇게 고혈압 상태였던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기 때문에 합병증 위험률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혈관의 상태가 악화되다 보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당연히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악영향을 끼치겠죠. 더군다나 뇌동맥류 같은 게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것도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합병증들의 발생 위험이 횟수를 더할수록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나이에 고혈압을 진단받으면 나이가 젊으니까 내가 혈압이 높아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을 젊은 나이에 진단받으면 무조건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약을 꼭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생활관리, 생활습관 교정, 네, 이게 1번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란 얘기예요. 자,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의 질문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다는 거죠. 아니면 자리에서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날 때 어지러운 상태이신 거예요. 자, 고혈압 약을 먹었을 때 내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약이 너무 독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약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우리 고혈압 환자분들의 경우는요, 약물로 혈압 상승을 좀 억제시켜 놓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기립성 저혈압이 더 흔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혈압 조절이 이렇게 잘 되다가 이제 내가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면 혈압을 딱 다시 이제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좀 이제 그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억지로 좀 눌러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실 때 일시적으로 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 하면 내가 이제 뭐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서 뭐 큰일 났다, 아니면은 약이 너무 독하다, 약이 너무 뭐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는 그 상태 자체를 예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느냐? 누워있다가 한참 벌떡 일어날 때, 아니면 한참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날 때, 목욕탕에 한참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이럴 때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피해주시고요. 평상시에 하체 근력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시면 하체 근육에 마초 혈관들에서 혈액들이 좀 이제 펌핑되면서 우리 심장으로 잘 돌아가주면서 머리로 잘 가주기 때문에 이런 기립성 저혈압을 좀 더 예방해 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저혈압 영상에서도 한번 좀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내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은 뭐 평상시에 그냥 앉아서 가만히 안정 상태에서 혈압을 쟀을 때도 너무 낮게 나온다. 그렇다면 당연히 매달 병원 가실 때 가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약을 좀 조절 받으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고혈압 Q&A에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혈압은 참 실시간으로 변하고요. 뭐 계절에 따라서도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도 계속 변해요. 특히 요새 이제 날씨가 추울 때는 혈압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높게 측정돼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고혈압은 정말 생활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꾸준하게 생활습관을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환인 걸 잊으시면 안 되겠죠. 오늘 고혈압 Q&A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K였습니다.